영역전기란 주술회전에 나오는 술식을 이용한 기술 중 하나이며 최강의 오이입니다. 반경 수십 미터가량을 결계로 공간을 분리하고 내부에 생득 술식을 부여해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영역전기의 장점은 술자에게 주력 소모 완화, 술식의 성능 상승, 제한 완화 등과 그중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필충 효과. 영역에 부여된 술식은 영역 안의 대상에게 무조건 필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에 들어온 순간 이미 술식이 적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최강 오이인 영역 전기는 누가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領域 展開 福間水氏 요벤스쿠나의 북마오 주제는 주술회전 최초로 등장한 영역전기이며 말을 가두어 다스리는 사찰이라는 뜻과 악마가 깃든 부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결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술식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영역전기와 다르게 스쿠나는 공간을 나누지 않고 현실의 영역을 구현합니다. 북마오 주자 내에서는 주력을 띈 존재에는 팔, 주력이 없는 존재에는 해가 복마어 주자가 유지되는 동안 무한히 쏟아지며 상대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다는 속박이 걸려있는 영역이라 필충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최대 반경 200m에 이릅니다. 이때 영역의 중심은 스쿠나 본인이 아닌 구현화된 사찰이며 쏟아지는 해와 팔 속에서 200m를 순식간에 도망칠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복마어 주자를 빠져나가기 쉽지 않으며 반경 범위를 좁히거나 참격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석천의 장인으로 변경 후 기존의 사찰 형태가 아닌 신체 부위로 채워진 복마 어주자도 존재합니다. 무량공처란 끝없이 비어있는 무한한 터라는 뜻으로 고조사토르 본인과 그와 접촉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행하는 정신활동을 무한한 반복 작업으로 만듭니다. 무한하게 반복되어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오며 무한한 정보량 때문에 뇌정지가와 대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특급 주령 조구의 영역을 밀어내고 뇌정지를 오게 만들었으며 0.2초만 전개했음에도 특급 주령들을 5분 이상 멈추게 했고 0.01초의 전개만으로 스쿠나가 뇌에 데미지를 받게 하고 10초간의 무량공처로 스쿠나의 영역을 봉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대의 뇌에 무한한 정보를 입력하는 사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도 고조 사토르는 술식을 사용하며 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에 일본에서 출시되었던 주술회전 팬텀 파레이드 모바일 게임이 사전 예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술회전 팬텀 파레이드. 아니 주술회전이 게임으로? 조만간 주술회전 만화도 완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화 완결의 아쉬움은 게임으로 달래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20억엔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고 2주 만에 30억엔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사전 예약자 수 누적 달성에 따라 보상도 있는데 1000만 달성 시 25연차 플러스 SSR 캐릭터 확정 뽑기 티켓 지급.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마치고 나면 친구를 초대하여 팬텀 파레이드 팀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주와 SSR 캐릭터 뽑기 티켓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제 영상 속에 더보기란과 댓글 공지에 초대 코드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팀 초대 이벤트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SSR 캐릭터 확정 뽑기 티켓인데 안 한다고?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하다 다양해. 게임에만 존재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들과 오리지널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 더욱 풍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게임으로 내가 직접 하는 영역 전개 이거 참을 수 있다고? 난 못 참는다. 개관철 위산은 관뚜껑을 덮는 철로 된 산이라는 뜻으로 이름에서 위력이 보여지듯 보통의 주술사라면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용암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보이지만 고조 사토루의 무량공처에 밀려나 제대로 된 능력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 혹은 용암 화력이나 바위 같은 지형을 이용해 상대에게 필충시키는 형태로 추측. 領域 展開 지혜엔동카. 자폐원동과는 스스로 유폐되어 모든 것을 깨닫는 망택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망택이란 손으로 이루어진 그물 같은 저 모양새를 뜻합니다. 특이한 점은 자폐원동과의 인을 맺으려면 4개 이상의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은 수많은 손으로 상대를 처치합니다. 단순하지만 사용자인 마이토의 영역 구축과 술식 활동을 동시에 사용하여
대응하기 힘든 강력한 살상 능력. 0.2초 자폐 원동과라는 스쿠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고조의 0.2초 영역 전개를 따라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領域 展開 강고왕에대 갑압 암예정은 서로 맞물린 그림자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후식으로 메구미가 즉석으로 만들어낸 미안성의 영역이며 미안성인 만큼 필중, 필살이 없으며 술자와 술식의 강화일 뿐이지만 식신을 주력이 받쳐주는 한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식신 술사에게는 식신 여러 마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옥경급 식신도 사용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마오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마오라 빼고 다 죽겠지. 단점은 후식으로 메구미의 공간 분단에 미숙하여 탈출이 쉬우며 다른 영역에 비해 내구성도 약합니다. 탕운평선은 방랑함을 쌓아내는 평화로운 지평선이라는 뜻으로 별다른 효과 없이 필중효과만 존재하는 영역이며 물고기 식신을 소환하는 사루루 용군의 필중효과를 얻어 식신이 소환되는 동시에 상대를 공격. 공격에 맞기 전까지는 식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평상시엔 그냥 주령일당의 아지트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 지난 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이며 특급 과주원령 리카와 함께하는 오코치유타와 어울리는 영역 이름. 능력은 모방해둔 술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중효과로 부여하고 필중효과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술식은 영역 내에 꽂혀있는 검의 무작위로 부여. 오코치가 검을 주면 그 검에 부여된 술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저 수많은 검 중에 어느 술식이 부여되어 있는지 잡기 전까지 알 수 없으며 한마디로 능력 랜덤 뽑기입니다. 태장편야는 두루 태어날 생명을 감춰둔 평야라는 뜻으로 복마오주자처럼 공간을 결계로 나누지 않은 영역입니다. 정확한 능력 설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육해 간이 영역을 없애고 치명타를 입힙니다. 다만 상대의 육체를 강탈하는 켄자쿠이기에 태장편야가 켄자쿠 본인의 영역인 것인지 게토스구루의 영역인 것인지 이타도리 카오리의 영역인지 그 이전의 모습의 영역인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의 몸으로 옮긴 오코치가 무량공처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복사사는 죄인을 무릎 꿇려 하여금 죽으라 명하다라는 뜻으로 법원이 구축되며 폭력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히구르마 자신이 검사가 되며 상대방이 피고인이 되고 저지맨의 영역의 규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4단계로 진행되며 저지맨은 피고인의 혐의 중 하나를 임의로 지목,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한 진술 기회를 1회 얻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후 해당 진술과 관련된 사건 정보 한 개를 저지맨에게 제공받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발언들을 종합하여 저지맨이 처분을 내리며 그에 따른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집니다. 형량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몰수, 유죄 판결을 받은 대상에게 주력, 주구, 술식 중 하나를 완전 몰수합니다. 판결봉의 사이즈를 크게 늘려 검사가 직접 후드려 팹니다. 피고인이 사형 판결을 받으면 쓸 수 있으며 판결봉이 검으로 변하며 사형 대상에 한해서 배이면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 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2회 추가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히구르마와 저지맨도 거부할 수 없는 히든룰이 존재합니다. 자살박도는 앉아서 사람을 죽이는 도박사라는 뜻으로 능력은 확률성 능력으로 파친코 머신을 모델로 룰렛을 구현시킨 영역을 전개하여 상대방의 뇌에 좌살박도의 정보를 입력시키며 술식 자체가 영역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무작정 룰렛을 돌린 후 대박이 뜨면 4분 11초 동안 주력량이 무한이 되며 영역은 해제됩니다. 거기에 자동 반전 술식으로 죽지 않을 수 있으며 영역 전개에 소모된 주력과 술식도 회복되므로 바로 영역 전개가 가능합니다. 도박성 영역이지만 하카리 킨지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강운을 타고납니다. 대박 확률은 239분의 1 확률이지만 하카리가 대박을 터뜨리거나 상대가 리타이어 될 때까지 반복되므로 언젠가는 대박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 단점은 술자 본인에게만 술식 효과를 적용한 것이라 대박이 뜨기 전까지는 딱히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5월 궁전은 시간조차 끌어안는 어머니의 궁전이란 뜻으로 기존의 투사주법에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술식 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격을 맞았을 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 몸을 움직였을 때 세포 하나하나가 따라가지 못하면 신체 내부가 붕괴됩니다. 묘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필중효과로 상대를 관에 구속한 뒤 묘비에 매장하고 셋을 카운트합니다. 카운트하는 동안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중질고는 세 가지 중한 질병과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무한한 압력을 만들어내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구체를 형성한 뒤 영역을 전개하여 공격합니다.
이타도리 유지의 영역 전개이지만 이름과 능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역을 전개하면 지하철 승강장이 펼쳐지며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이타도리가 살았던 동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배경이 바뀌며 스쿠나가 저렇게 된 것이 영역의 능력인지 아닌 것인지 능력을 유추할 수도 없는 영역 전개 능력입니다. 그 외에 영역 전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등장하지 않았거나 쓸 일이 없었던 캐릭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광이란 휘늘어진 듯 자라난 풍요로운 경관이라는 뜻이지만 이타도리와 토도를 상대하며 영역 전개를 사용하는 듯 했으나 고조에 의해 사용하지 못했고 그 뒤로 사망하여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스레전 팬텀 퍼레이드 게임에서 하나미 영역 전개 타이광해가 등장합니다. 5명의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으로 당연히 영역 전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캐릭터가 사망하여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라움에도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영역 전개를 쓸 수 있다고 하였지만 캐릭터 사망으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로타카코와 이시고리 류는 오쿠치 유타를 상대하기 위해 영역 전개를 사용했으나 제대로 된 능력이 공개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영역 전개와 영역 전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